지영아. 엄마. 나 돈 좀 주면 안 돼? 왜?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. 지금? 응. 나 선물 사왔는데. 진짜? 응. 뭔데? 뭘까? 빨리. 뭘까? 이거 짠. 어때? 아, 차라리 돈으로 주지. 굽도 낮잖아. 이게 뭐야. 내가 언제 굽 높은 힐 신고 싶댔지 이런 거 신고 싶다 그랬어? 왜 예쁜데? 응? 잘 어울리겠는데 안 신어봐. 안 예뻐. 신어. 안 예뻐. 신는다고. 뭐 이상하네. 예쁜데. 다음부턴 돈으로 줘. 엄마 나 나가야겠다. 이따 올게. 여보세요. 나 오늘 돈 못 받았어. 왜? 엄마가 안 주셨어? 아, 있잖아. 그 엄마가 구두를 사왔거든? 근데 너 완전 교복용 구두 알아? 아, 그런 걸 사온 거야. 그걸 어떻게 신고 다니냐? 그래서 그냥 짜면서 나왔어. 어떡해. 진짜 예쁘다. 우와, 진짜 예쁘다. 야, 이거 오빠 완전 귀엽지 않냐? 나 이런 거 갖고 싶어. 야, 너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어? 왜? 너랑 완전 안 어울려. 잘 어울리는데? 사진 좀 찍어주면 안 돼? 됐거든? 뭘 찍어. 아, 왜 귀여운데. 아, 진짜 귀엽다. 아, 진짜 귀여운데. 아, 저 할머니 저 지금 돈이 없어서요. 이따가 집에 들러서 꼭 사올게. 알겠어, 그렇게 해. 네. 야, 근데 저거 진짜 살라고? 아니, 그냥 한 소리지. 근데 아까 사러 가겠다며. 아니, 보는 지 자꾸 할머니가 쳐다보시잖아.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한 거지. 이따 갈 땐 저기로 가지 말자. 그래.
그러게, 네가 잘 좀 하지 그랬어. 야, 저거 아까 봤던 옷 아니야? 어, 진짜 우리가 아까 이쁘다고 했던 옷이잖아, 맞지? 야, 근데 제가 입고 완전 웃기다. 야, 네가 입어도 저렇게 될걸? 죽을래? 저 정도는 아니거든? 근데 쟤 진짜 용기 있다. 진짜, 용기 있는 시민상 줘야 될 듯. 사시는 거 있으세요? 아, 우리 애 신발 사려고. 아, 요즘 고등학교 신발도 그렇고 이 신발도 그렇고 네, 학생들이 되게 많은 신으시는 신발이신 것 같아요. 이런 거요? 네. 이런 거 되게 단정하고 이쁜 게 되게 좋거든요. 아, 언니! 아, 신발부터 사셔야겠네. 아직도 신을 수 있어요. 에이, 그래도 밑굽이 다 닳았다. 내 건 아직 괜찮고요. 딸 걸 사야 하는데.
사줘. 이거? 어. 아, 집에 고민이랑 많잖아, 비슷한 거. 아, 왜? 사줘, 사줘, 사줘. 이거 얼마예요? 학생,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사러 오기로 했거든? 아, 다른 사람이 사러 오기로 그냥 팔어. 안 돼요. 아, 사고 싶은데. 가자 그냥. 딴 데 사줄게. 사고 싶은데. 나 저거 사고 싶다. 고민이랑 사고 싶어져. 이제 해가 넘어가시니 이제 갑시다. 어두워지네.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. 아니, 이제 깜깜해지는데 가야지요. 벌써 카페 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다니. 무슨 일 있어? 아니요, 아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 더 심해져서요. 갑자기 약속 취소해서 죄송해요. 그럼 할 수 없지. 다음에 보자. 네.
이거 작년에 나왔던 문단 중에 하나인데 오답률 되게 높았지, 그지? 근데 너희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당하지 말고 이번에 꼭 성공해서 이거 이런 거 꼭 맞춰버리고 현일이 바로 발라버려, 알았지? 일단 EN 플러스 1하고 EN 말지, 아니 그러니까 EN 플러스 이거 홀수, 그리고 EN, EN 이게 홀수 짝수, 수열 무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홀수 꼴하고 짝수 꼴이 이렇게 딱 눈에 띄어. 이런 걸 생각할 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A, A, EN 이런 짝수 꼴. 오늘은 참 즐거운 하루였다.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. 내가 사랑할 사람 나를 바라봐 주기 내 모습이 다르게 보여도 같은 맘이니까 너를 마주보기에 용기 나진 않지만 나를 사랑해줘요 뒤돌아봐줘요 이런 모습
그렇게 돼 내가 기다린 사람 그게 바로 너이기 혼자서는 애를 써보아도 꿈인 거라니까 너를 사랑하기에 부족한 걸 알지만 너를 사랑해 말 못하면 후회될까봐